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자, 오늘 시장 이제 아마 1분기의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1분기에 어떤 업종이 잘 갔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물론 반도체 잘 갔지만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섹터가 있었잖아요. 방산주,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고 주가도 실제로 잘 갔던 것 같은데 방산주들, 국내 방산주들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얼마나 올랐나요? 이게 3월 그 중순부터 상승 흐름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달에는 좀 일부 좀 상승을 하다가 조정폭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이 3월 초까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은 중순부터 우상향 추세가 좀 이뤄지긴 했고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I3 시스템의 경우에도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다가 어제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라고 좀 생각을 그쵸. 보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상승 흐름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하나 자사 운용의 R이랑 그 K방사 FN ETF가 3개월간 수익률이 30% 이상 기록을 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방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이슈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에 지금 뭐 오히려 의외였던 풍산과 S&T 다이내믹스도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방산주의 흐름들이 매우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 1분기에 선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전쟁이 멈추질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방산주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사실상 그게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최근에 뭐 재건 이슈도 나왔지만은 오히려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저 오선을 그 한 이후로부터 또 다시 좀 긴장감이 세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감은 계속 있는데 저번 주에 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지금 뭐 테러든 뭐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EU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방산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의 경우에는 계속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방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쪽 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선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도 군비 증강이 좀 이뤄지는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주의 경우에도 계속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면은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제 재대결이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2% 내라라는 압박을 좀 기존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잡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양해도 끝나긴 했지만은 중국 쪽에서도 국방비를 7.2% 증가를 좀 언급을 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의 경우에는 해외 쪽도 마찬가지 해외 쪽에서는 지금은 국방비든 방위비 증가에 따른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방산주에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쪽에서는 계속 이 방산주들에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뭐 이게 사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국내의 이슈나 국내의 모멘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3월 중순 때 방산주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6일 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LIG 넥스원을 방문했습니다. 콕 찍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산자부와 수출 확대 논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방산의 추세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중동으로 이제 수출 여건이 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들 중에 좀 살펴본다면 자동차 무기류 수출 확대에 대해서 견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명확하게 내용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지금 방산 쪽에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의 경우에 계속 좀 포커스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수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원래는 이제 30조 원가량이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조 원으로 일단 늘려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30조 원에서 25조 원이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30조 원에서 25조 원에서 제가 알기로 한 일부만 가능한 것이지 전체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폴란드 2차 향에 따른 기대감에 대해서도 지금 반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만약에 수출을 해서 무기 수출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그 25조 원 한도로는 좀 어림없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는 좀 증액이 더 필요할 가능성도 그렇겠네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또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부가 지금은 나눠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우리나라가 그 분담금을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협정을 좀 맺습니다. 네. 맺는데 2021년 결정된 현재 부담금 규모가 내년까지 유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정 만료를 1년 9개월 앞둔 상황에서 지금은 한미가 그 협상 대표를 좀 발표를 하고 차기 협상을 좀 공식을 하면서 일단 좀 미리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미리 지금 빠른 협상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미리 좀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도 지금 방산주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지금 빨리 그 만약에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방산주가 뭐 일시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비도 방산주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한다고 하지만 또 당선되면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나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뭔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표적인 방산주들의 경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네. 제 LIG 넥스원이든 그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방산 하나만 영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주항공과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주항공과도 같이 모멘텀을 받고 밀접한 관계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LIG 넥스 수원의 경우에는 방산주만 있는 그 우주항공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로봇도 또 그렇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방산에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셨을 때 아 이게 오로지 그냥 순수 방산이냐 아니면은 방산 플러스 우주 플러스 로봇까지 연계되느냐 이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좀 내용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일단 그 국방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서 2.2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내용들도 나왔고 심지어는 방산 추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목표가 200억 불 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있고요. 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매년마다 방산과 관련된 정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주요 방산업체들이든 뭐 전 세계 흐름들에 대해서 리서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 수요는 늘었지만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급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성장성 방산주에 대해서 전 세계 그 방산주에 대해서 성장성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어떻게 보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한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추후에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은 뭐 중동 쪽에서도 수출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그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정세는 굉장히 어지럽고 어수선한데 이런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니까 저희는 또 뭐 여기서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최고 좋겠죠. 자,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방산주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약간 고민이 됩니다. 어제 하나서 에어로스페이스도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이제 다 왔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차익 실현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일단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주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계속 좀 파생되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좀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은 계속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방산주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받았던 기업들은 적은 비중으로 좀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보유자의 영역은 맞기는 하지만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근데 신규 접근을 했을 때는 리스크적인 차원을 봤을 때 적은 비중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업종별 이슈에 따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전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떨어졌지만 우주항공주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같이 좀 연계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장주의 일시적인 물량 물량이 일부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경우에는 방산주적인 개인적인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스케줄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주항공과 같이 연계점을 봤을 때는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청 그러면은 그렇죠. 내년엔 뭐가 있을까? 그럼 내년에 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스케줄링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로 하셨다면은 적절하게 계속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슈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계속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조금 더 내보고 이제 새로 진입하실 분들 방산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들로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뭐 기존에 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안 올라가고 중장기적 관점을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주인 하나오션을 좀 갖고 왔는데 하나오션이요? 네. 하나오션이 뭐 조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미국 해군 쪽의 MRO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 쪽에 이제 부회장이 다음 달에 미 해군의 초청을 받아서 MRO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미 해군 MRO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본에 계속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부 지금 한국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HD 현대 쪽이나 아니면 하나 오션 둘 중에 일단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관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오션은 뭐 조선도 있고 잠수함도 있습니다. 잠수함도 있고 그렇죠. 네. 방산도 있고 최근에 뭐 석유 시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추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모멘텀들이 많네요. 예,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하나 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영국 쪽에 지금 잠수함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가블리와 잠수함 및 그 미 잠수함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는 방산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추 사업.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시추가 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하면은 굉장히 좀 더 호재적인 부분들이 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오션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현대 로템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많이 못 올라갔다가 최근에 그쵸. 상승 흐름들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K2 전차에 대해서 18대 폴란드에 적기 도착을 했다 합니다. 적기 도착을 했고 지금 총 그 수주 계약 중에 180여 대 중에 현재 46대 정도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그 들어갈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 접근해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 비중,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오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타 방산주 대비 상승폭이 적고 매수 관점을 유효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큰 비중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다 보니까 현대로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세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신규 진입해 보실 분들은 한화오션이나 현대로템 같은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을 공략해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종민 소장과 함께 방산주에 대한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